오늘 우리 남편 삼식이 저녁 식사는요. 호박 갈치찌개예요. 아주 요새 맛이 제 맛이죠. 호박 갈치찌개에다가 버터 생선구이. 저기 낚시로 잡은 고기라고 네 마리를 갖다 줘서 이게 버터에다 구웠어요. 소금 후추 뿌리고 버터에다 구웠더니 엄청 맛있어요. 일반 이렇게 소금 뿌리거나 양념 발라서 구운 생선보다 굉장히 격조가 있죠. 아주 맛있어요. 버터 생선 구이하고 전복하고 새우만 버터에다 굽는 생각을 하는데 생선 버터 구이는 참 맛있어요. 깊은 맛이 나고 향기롭고 고급스러운 맛이 나죠. 버터 생선 구이하고 갈치찌개예요. 명절에 이제 고기만 많이 먹었기 때문에 지금 호박 갈치찌개를 끓이고 버터 생선 구이에다가 샐러드예요. 올리브하고 뭐 여러 가지 감자 뭐 삶은 거뭐 사과, 풋사과, 샐러드, 당근, 자색 고구마, 양배추, 머위 여러 가지 한 12가지가 들어간 샐러드예요. 그리고 이제 자색 고구마, 귀리, 찰옥수수 밥이에요. 아유 다리가 아파서 좀 앉아야 돼. 그 지금 이제 이것은 뭉개지는 않지? 동영상은 괜찮. 동영상은 짧게 해도 되지? 이 요새 값이 비싸잖아요. 그런데 명절 때 이제 애들 오면 이렇게 구워주려고 그랬더니 안 와가지고 우리 이제 호박 따다가 갈치찌개 이렇게 끓여 먹어요. 이거 이제 버터 생선구이는 너무 맛이 좋았어요. 뭐 낚시로 잡았다고 네 마리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소금하고 후추 뿌리고 버터에다 구웠더니 앞으로 생선을 자꾸 이렇게 양념 발라서 구울 필요 없어요. 버터 소금 후추 뿌려서 버터에다 구웠더니 굉장히 고급스러운 맛이 나요. 아주 샐러드 12가지 야채가 들어있는 올리브가 보이죠? 통올리브. 통올리브하고 이건 이제 집에서 딴 방울토마토, 대추토마토, 풋사과. 그래서 오늘 식단에는 호박 갈치찌개하고 버터 생선구이하고 샐러드하고 이 자색 귀리 찰옥수수 밥이에요. 아주 맛있겠죠?